너 어떻게 된 거야? 연락도 안 되고 며칠째 어디서 뭐 한 거야? 남의 장례식에서 밤새느라 자기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던 사람이 왜 이제 와서 난리래? 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? 이게 네 진심이야? 엄마의 말로 솔직해져봐. 로나 엄마 죽은 거 속으론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? 제발 착한 척 그만하고 엄마 진심 좀 드러내봐.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든 네 아빠랑 무슨 짓을 하고 다니든 더 이상 상관 안 해. 너 이제 내 딸 아니야. 언제는 뭐 날 딸 취급이나 했나? 아주머니, 아주머니, 석경이 집 챙겨서 내보내세요. 석경이 우리 집에 다시 들이지 마세요. 현관 비닐번호도 다 바꾸고 방도 다 치워버리세요. 그만 혜인이가 쓸 거예요. 혜인이가? 이제야 솔직해지네. 엄마는 아빠보다 더 최악이야. 아빠 적어도 날 버리진 않았어. 그래! 좋아! 원한다면 기꺼이 꺼져줄게. 됐어!